처음 저도 받을 때 통증이 없어서 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는 또 획기적인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 TV에 오늘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바로바기 피부과에 이재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피부과 진료를 정말 오랫동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근데 이 병원이 바로바기 네. 피부과가 이 강남 피부과의 터줏대감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네. 오시고 또 해외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아, 뭐 국내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해외 탑스타 분들도 많이 오셔서 시술을 받으시고 있고요. 아. 그 외에도 뭐 여러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아, 역시 그런 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연예인들처럼 네. 티 안 나게 동안이 될 수 있는 시술법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보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자, 동안 시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요즘 시술이 너무 많아져서 네. 이제 다들 좀 헷갈리고 하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시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몇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딱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네. 딱 집어서. 네. 그러면 티 안 나게 젊어지는 동안 시술 세 가지. 네, 너무 3가지. 궁금한데 네.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네. 이제 피부가 처지면서 불독살이라고 하나요? 아. 이제 불독살 같은 거나 아, 살자주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수술적으로 그다음에 좀 뭐 주입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시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중에 가장 이제 네. 대명사인 울세라. 아, 울세라. 얘기를 너무 유명한 시술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보통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초음파는 영상적으로 이렇게 안을 보는 그렇죠. 그런 초음파 진단기 네,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어떤 네. 한 부분에 쏘게 되면은 네.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쏘게 되면 열 응고점이라는 네. 이제 열의 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응고점을 피부 깊숙이 이제 근막층에 쏘게 됩니다. 넓게 분포가 돼 있고 2층을 감김으로써 이제 리프팅을 했던 예전에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그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비수술적으로 이제 울세라를 이용해서 그 층에 열 응고점을 이제 생성을 해서 아무래도 그 열을 쪼이게 되면은 왜 오징어가 그 구우면은 쪼그라들듯이 얘도 어느 정도 수축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열을 이용해서 주변에 콜라겐 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 재생을 하면서 네. 이 약간의 손상이 온 조직들이 이제 새 조직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네. 여러 가지로 그 이론적으로만 봐도 네. 네, 굉장히 좋은 시술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걱정되는 건 이제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네. 들어요. 시술 받을 때 네. 네, 어떤가요? 아무래도 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울세라가 아프다. 아, 네. 아프구나. 그래서 아픕니다. 네, 아프긴 한데 이것도 되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전혀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또 어떤 분은 같은 에너지, 또 약한 에너지로 해도 아프다고. 너무 아파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마취라든지 수면마취. 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술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좀 약간 붓고 그럴 수도 있나요? 네, 네, 직후에 네. 약간 붓기는 하는데 네. 뭐 빠르면 한 3, 4시간 이내로 이제 붓기가 가라앉고요.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걸리는 가라앉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주기적으로 얼마마다 한 번씩 하나요?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월에서 9개월에 한 번 정도 또 길게 받으시는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첫 번째 이제 시술 울세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게 두 번째인데요. 연예인들도 네.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은 티 안 나게 젊어지는 시술. 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인데요. 아, 그 중에 이제 가장 대명사적인 게 써마지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아, 써마지. 네. 리프팅 레이저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울세라 같은 경우는 진짜 리프팅을 한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써마지 같은 경우는 리프팅이라기보다는 네. 피부를
약간 탄력을 주면서 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원리가 다른 건가? 네, 다릅니다. 네. 네. 히테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재생시키고 당겨 올린다고 했으면, 네. 써마지 같은 경우는 피부 아래쪽 전층에 열을 이제 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아주 강한 열을 쏘기 때문에 네, 얘도 조금 아픕니다. 많이 아파. 네. 아, 그렇구나. 요거는 그러면 얼마 정도로? 네. 한 번 하면 시술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얘도 한 3,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는 약 6개월에서 얘도 9개월 정도. 아.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얘기했던 울세라하고 네. 써마지하고 네.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가 네.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네.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울서마지라고 해서 그거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짐이 심하신 분 또 네. 살이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그런데 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고요. 네. 반대로 이제 얼굴 살이 아주 없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울세라를 하게 되면은 간혹 이제 볼이 더 파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써마지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뭔가 처지는 거는 신경이 안 쓰이지만 네. 뭔가 피부가 잔주름이 많고 네. 좀 탄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써마지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네.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장단점이 네. 있어서 네,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말씀 네. 해주셨는데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티 안 나게 젊어지는 시술 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네. 아주 핫하게 나온 시술인데요. 네. 티타늄이라는 이제 티타늄?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흔히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울세라 써마지들도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티타늄은 진짜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리프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의 알마라는 네. 회사에서 제작을 했고 애초에 나온 목적은 네. 제모레이저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레이저가? 이거를 외국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서 그 리프팅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리프팅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하고 네. 비교해서 뭐 원리나 장단점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원리 같은 경우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열을 이용해서 네. 이제 재생을 유도하는 거지만은 조금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다 보니까 단순히 리프팅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톤을 조금 밝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제모레이저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잔털이 있으시면 화장하실 때 네. 화장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잔털들이 제모가 되면서 화장이 잘 받는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네. 통증은 어때요? 되게 좋은 게 네. 얘는 통증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네. 처음 저도 받을 때 통증이 없어서 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는 또 장점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은 더 비싸진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적정한 가격에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제가 뭐 다른 네. 영상에서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결혼식 앞두고 이제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 효과를 네. 봐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전에는 네. 뭔가 시술을 추천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앞에 말씀드린 뭐 울세라라든지 네. 써마지 같은 경우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뭐 한 달에서는 네. 한 달에서 두세 달 정도 걸리는데 얘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2주 전에 오시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좋은 있다.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울세라나 써마지 대신에 네. 이 티타늄 리프팅을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네. 다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네. 그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네. 앞에 말씀드린 울세라나 써마지에 비해서 지속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처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오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좀 자주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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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네. 그 티 안 나는 동안 시술에 대해서 네. 젊어지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재민 원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뵙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